애호박도 같은 날 심었어요. 그래서 애호박도 이제 아내가 혹이 애호박도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애호박도 이렇게 위쪽에 촉촉한 부분, 촉촉한 흙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. 애호박이 생각보다 마트에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좀 빨리 먹고 싶어서 애호박을 12개 중에서 6개는 어미순만 외줄로 키우고요. 좀 필요 없는 여기 누렇죠. 이런 거 지치우고요. 치우고. 그 다음에 여기도 밑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. 그냥 좀 짧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아들순 잘하고 있죠. 필요 없습니다. 여기 어미순만 올라가기 때문에. 그리고 여기 지금 암꽃향 폈는데 밑에는 너무 내려서 이거는 한 다섯, 여섯 번째부터 먹을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자릅니다. 그리고 여기 아들손 자르고 이것도 자릅니다. 두 번째 말이죠. 자르고 여기 숯꽃은 그냥 놔둘 거예요. 숯꽃은 그대로 두고 자, 하게 하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, 요 정도는 지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정도 여기에는 애호박 키울 수 있어요. 어미순은 자르고 아들순만 두 개 키울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생장점 자릅니다.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지금 아들순이 몇 개 올라나 볼게요. 하나, 둘, 지금 두 개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. 일단 놔둬보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이제 애호박 3개는 여기 어미순 그대로 둘 거예요. 그대로 두고 아들순 한 개만 키워서 같이 두 개 올릴 건데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아들순이 한 개가 여기 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두 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괜찮은 거를 일단 나중에 고를게요.